오늘은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사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요리인데, 떡볶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재료를 어디서 사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진수미 식품이라는 곳에 떡볶이에 대한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살수 있어요. 뭐, 떡볶이, 분말, 그리고 까르보나라, 떡볶이 스프, 그다음에 어묵, 떡, 그다음에 김말이까지.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양을 좀 많이 해서 윗집하고 아랫집에도 좀 나눠줄 생각입니다. 육수를 내기 위해서 새우가루, 그다음에 멸치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거야. 어? 육수도 해야 되나? 육수를 하면 더 맛있대. 난 벌써 너무 좋은데. 남편 요리하는 모습 너무 오랜만인데. 사실 나도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처음인데. 맨날 여보가 나를 찍잖아. 맞아요. 좀 어려운데? 찍는 거? 찍는 거 쉽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레시피도 다 있어요. 떡볶이 레시피, 그리고 떡볶이 종류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도록 각각의 레시피가 다 있어. 와우! 뭐, 오리지널 떡볶이, 그 다음에 옛날 떡볶이, 국물 떡볶이, 그리고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러면 딱 여보한테 맞는 거야. 그리고 레시피 있으니까. 다른 레시피도 있어. 뭐, 어묵탕, 멸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보면 그 맛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고, 그런 다른 양념 소스 같은 것도 있어. 보여줄까? 봐봐. 요거. 홍게 맛장. 국수, 냉면, 면요리, 뭐 덮밥, 볶음밥, 볶음요리 다쓸 그럼 수 있대. 소스는 떡볶이 맛 말고 또 엄청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맞아. 요리 끓는 동안 김말이를 할 거예요. 뭘로? 김말이를 집에서 튀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김말이가 이미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굽기만 하면 돼. 되게 편해. 그래서 180도에 한 7분 정도 하면 된다고 내가 찾아봤어. 그리고 이제 봐봐. 물이 끓고 있잖아? 진짜 쉬워. 그냥 물 끓이고 분말 넣고, 왜냐면 분말에 다돼 있어. 그냥, 뭐야,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그냥 떡볶이 그냥 밖에서 먹는 것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보가 좋아하구만. 진짜 편해. 나 사실 떡볶이 어려운 건줄 알았거든? 그러잖아? 아, 여보 떡볶이 만들어 본적 없지? 봐봐, 여보 봐봐. 분말이 진짜 라면 스프처럼 되어 있어. 계속 너네. 나 확실히 먹을 수 있어? 여보? 와이프를 위한 요리 한다면. 먹을 수는 있는데 배가 아플 수가 있어. 나는 그러면 카르보나라 해줘. 이거 하고 까르보나라 바로 해줄게. 왜냐면 까르보나라는 인덕션으로 하면 되니까 금방 된다고. 와, 색깔이 이쁘다. 아니, 사실 레시피도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 이거 있으면 레시피대로 해도 돼. 근데 레시피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먹어가면서 아니면 보면서 맞춰가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내가 생각해. 먹어보면 알지. 그래서 요리가 재미있어지지. 근데 갑자기 얘가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아니, 진짜 1분 만에 이렇게 살아났어. 매워요? 조금 매워요? 이쁘게 담는 직업 내가 해야 될것 같아. 어때? 맛있어 보여? 그리고 와이프를 위한 까르보나라도 조심히 되고 그리고? 있다. 너무 중앙에다 넣었잖아. 옆에다가 좀 이렇게. 그리고 김말이.
동물까지 이쁘게. 먹어봅시다. 동이도 먹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왠지 동이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동이야. 아, 소스 진짜 이렇게 끈적끈적 뭔가 삑 됐어요. 생각보다 안 매워. 나 고추만 있는데 나랑 좀 딱 맞아. 근데 나 매운 거 이거보다 잘 먹는데 에어프라이어로 해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진짜 간편하지? 한 15분? 20분? 15분? 동이도 먹고 싶다. 그리고 뭔가 그냥 밖에 사먹는 떡볶이보다 조금 건강한 느낌? 집에서 하니까. 이제 칼보나라. 근데 사실 이거 파스타를 넣어요. 나는 칼보나라 떡볶이 먹어본 적이 없어. 아빠 먹는 모습 구경해봐. 뭐야? 이거 해봐. 이제 엄마 먹는다. 이렇게 둘이 먹는 시간이 애기 낳고 점점 줄어든다. 나는 이리 와. favorite 고를 수가 없어. 나 둘 다 너무 맛있어서. 고마워요 여보. 응? 나를 위한 요리잖아. 여보가 잘 먹어 다행이네. 떡볶이 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난 밖에 사 먹을 때 저한테 좀 너무 매워. 근데 이건 나한테 딱 맞아. 진짜 딱 맞아. 지금 동이 때문에 동이 보느라고 많이 식었는데도 맛있어. 진수미 식품 거기에 설명에 식어도 맛있는 소스라고 들었거든?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식었는데도 맛있어. 엄마 많이 먹어요. 내가 아빠 데리고 갈게. 그치? 그런가 봐. 나 진짜 떡볶이 원래 안 먹잖아 쟤. 국물 너무 맛있다. 사실 그냥? 라면도 그려도 되겠네. 라면 넣어도 돼. 잘 먹었나요? 잘 먹고 선물도 받았어. 네, 어제 만든 떡볶이 옆집하고 아랫집에 나눠줬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근데 다시 그릇에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러시아도 이렇게 그릇으로 갖다 주면 다시 그릇에 담아서 줘? 그럼. 문화야? 그런 문화 있어? 그냥 우리 가족은 그래요. 근데 뭐 다 신경 쓴 사람 안 쓴 사람도 있어. 아, 동이 졸다. 아, 우리가 많이 너무 많나 보다. 그러면 떡볶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떡볶이 진짜 쉬웠어. 그치? 떡볶이 진짜 15분? 20분? 15분이면 근데 밖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밖에 먹는 것보다 비빔 맛있어. 그러니까. 가자, 가자, 가자. 안녕.